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를 세놓기 위해서 랜드로드는 집주인이었죠. 집주인하고 티넌트, 세입자하고 둘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영어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새를 얻어가지고 새를 살다 보니까 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가장 흔한 문제는 뭐, 하수도가 막히는 문제랄지, 또는 창이 좀, 뭐, 잘안 맞는 문제랄지, 뭐, 곰팡이가 쓰는 문제랄지, 벌레가 생기는 문제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생기면 어떤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어떤 것은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집주인하고 연락해서 그런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자가 생겼다고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수선을 받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집을 빌릴 때 필요한 그 용어들이 여기에서도 같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용어들이 이럴 때 쓰이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겹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brings to one's attention. brings는 운반한단 말이죠. to one's attention. 어떤 사람의 주의를 운반한다 뭡니까? 주의를 환기시킨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알려줘갖고, 자, 우리 집에 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새집에 뭔 문제가 있습니다고 알려주는 걸 brings to one's attention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설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clocked는 아주 흔히 쓰는 말인데 한국인들이 뭐 그렇게 영어 배울 때 많이 배우진 않은 얘기죠. 뭘 막히는 거, 하수도나 이런 게 막히는 걸 clocked라고 그럽니다. furnace는 난로랄지 화로랄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열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를 furnace라고 그러고요. Keep meaning to는 무엇을 하고 계속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한 거 그런 걸 keep meaning to라고 얘기하고요. Landlord는 집주인이죠. 집주인. 그 다음에 plumber가 아니라 plumber. B는 무음입니다.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plumber. 그 다음에 reasonable. reasonable은 많이 쓰는 단어죠. reasonable은 뭐 적절하다, 합리적이다 하는 걸 reasonable이라고 해요. reason 이유, 뭐 합리, reasonable, 그죠? 합리적이다. rent는 앞에 나왔었죠? 집세, 세를 갖다가 rent라고 그러고요. tenant도 앞에 나왔었죠? 세입자, 세를 들어가는 사람, 임차인. utility는 집안에 열이랄지, 전기랄지, 전화 같은 그런 편의 설비를 갖다가 utility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Bring to one's attention. Clocked. L입니다. L 발음. L 발음은 혀를 갖다가 입 천장에다 대야 됩니다. Clocked. Furnace. F 발음이죠. F. Furnace. Keep meaning to. Landlord. Plumber, reasonable, R 발음입니다. 우리 하듯이요. reasonable, rent, 또 R 발음이죠. rent, rent가 아니고 rent, tenant. tenant, utilities.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됐나 보고 짝을 한번 맺어봅시다. heat, electricity and water. 이건 집안의 그 편의 설비라고 그랬죠? 편의 설비, utilities.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an appliance that heat the space. 어떤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가열하기 위해서 열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용하는 appliance 도구 뭡니까? furnace였죠. 화도 furnace고요. 화덕도 furnace고. 예. A person who rent an apartment 집을 빌리는 사람. tenant 했었죠? 지난 시간 했습니다. 이것도 acceptable for. acceptable은 받아들일 만하다 이말죠. 그것이 for 그것이 받아들일 만하다. 그건 뭐 어떨 때 그렇습니까? reasonable 할 때 그렇죠. reasonable 하면은 that's acceptable. For the offer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하다 하면 it's reasonable. blocked는 막힌 거죠. 꽉 막히는 거 blocked. 그걸 막힐 때 특히 수도관이 막히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거 할 것 같다. clocked라고 합니다. clocked. 그 다음에 a person who fix and install pipes and drainage. 파이프나 drainage, 하수구 같은 것을 갖다가 고치고 설치하는 사람. 이건 미국에 상당히 뭐, 좀, 어떤 사람들은 구질구질하고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고 돈이 많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 약간 전문성 있는 육체적인 노동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배관공이죠. 우리나라 배관공. 배관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펌프 같은, 저 파이프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거 이런 것을 고치죠. The fee for borrowing. 뭘 빌릴 때 되는 세, the fee, is borrowing a space to live in. 어떤 공간을 빌리기 위해서, 집 같은 거, 방 같은 걸 빌리기 위해서 내는 fee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럽니까? rent라고 그러죠? 세. rent. 집을 빌리면 집세. 자동차를 빌리면 자동차세. 뭘 빌리면 저건 A를 빌리면 A세. 그 fee를 rent라고 그럽니다. An apartment owner or manager. 아파트먼트 주인 또는 관리자. 이것이 법인 거거나 개인 것이 아니고 법인 거거나 또는 공용. 관용이거나 하면은 공공용이거나 하면은 그것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챙기는 걸 요즘 뭐 돈이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겠지만요. 그걸 관리해주는 계약을 맺고 하는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랜드로드라고 그러고 개인 아파트의 집 주인 그런 사람들 랜드로드라고 그럽니다. To make something aware, 무엇을 알게 한단 말이죠. To provid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라 알려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랬었죠? To bring one's attention. 그걸 얘기를 하면 집주인한테 요즘 집에 벌레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주면은 그 사람이 아 집에 뭐 문제가 있구나 하고 attention,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걸 알게 되겠죠? Bring to one's attention 해당되고요. To continue, to forget. or postpone taking an action. 잃어버리거나 또는 postpone 지연시킨단 말이죠. taking an action.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나 지속시키는 걸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못 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 집주인한테 뭘 좀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keep meaning to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좀 우리한테는 낯선 표현이고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자원 이것은 하나의 idiomatic 관용적인 수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이런 아파트랄지 그 랜드로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수선을 받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같이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보시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랜드로드하고 티넌트하고 둘이 하는 다이얼로그인데요. 집주인이 이제 헬로우 그러죠. 그러면 집주인이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사실은 티넌트가 먼저 걸었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보세요 그러죠. 전화를 받으면서 헬로우.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Hi,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I'm a tenant in unit 22.
이제 집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특히 아파트먼트가 있으니까, 몇 호랄지, 몇 동이랄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집 번호가 22번입니다. 아파트 번호가 22번인데, 아파트 22번, 22번 집에 사는 티넌트, 세입자입니다. 누가,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드로드는 Which building are you in? 그런 빌딩이 있고 몇동몇 호인데 이 동에도 22호가 있고 저 동에도 22호가 있겠죠? 또는 어떤 지역이 이 지역의 아파트. 22동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호는 한동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도 있고 이쪽 아파트에도 있는데 어디 주소가 어디 있는 아파트에 사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3, 33 John Street. 존 스트리트 33번가에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거기에 빌딩이 있는데 거기 예, 22호에 사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Is there a problem? 뭐 문제가 있나요? 이 집주인한테 전화할 때는 대개는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는 뭐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럴 때 하니까 전화를 받으면 뭐 문제인가요? 왜 문제가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s there a problem? 뭐 문제가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Yes, the furnace is not working. 화덕이 지금 is not working. 화덕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덕이 고장났어요. 그 말이죠. 화덕이 고장났어요. furnace가 고장났어요. 그럴 때, furnace is not working. furnace가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inform을 하는 겁니다. That's not good. That's not good은, 뭐, 안 좋단 말이죠. 아,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군요. then I'll send a technician. technician은 기술자죠. 그걸 고치는 기술자를 send technician over. 이건 기술자를 보낸다 그러면. 그냥 send technician. I'll send a technician. 그렇게 않고, I'll send a technician over there. 그곳에 기술자를 보내겠습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곳에 기술자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빌딩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또는 공공으로 그 관리하는 이 사람이 그 랜드로드고 그런 형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부탁해서 쓰는 기술자도 있고 플럼버도 있고 일렉트리션도 있고 전기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배관공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잘 연락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술자 보내드리겠습니다. Great. Great는 아주 좋단 말이죠.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Also, I keep meaning to call about the bathroom toilet. Bathroom toilet, 화장실. 화장실의 변기. 변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말을 못했다는 얘기죠. It keeps getting clogged. It keeps는 계속 그런다. Getting clogged. 맥힌다. 화장실에 변기가 계속 막혀요. Oh, really? 아, 정말 그래요? 그래요? How long have you been a problem? 그 문제를 언제부터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습니까? 그 말이죠. How long have you been a problem?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문제였습니까? For about a month. 약한달 동안이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못 걸었다는 얘기죠. For about a month, 약한달 동안요. We tried a few things, but nothing else. We는 이제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으면 그 자기하고 그 사람도 같이 하겠죠. We tried a few things,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일렛 막히면은 뚫는 게 있죠? 푹푹 눌러 뚫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해보거나 또는 플러시라는 건 누르면 쏴 나가는 거예요. 그 플러시를 좀몇번 해보거나 또는 뭐 다른 세제를 넣어가지고 좀 빠져나가게 하거나 몇 가지를 해봤겠죠, 간다는 것은. 그걸 해봤는데, but nothing has helped.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 못 고치겠어요. 몇 가지 내가 우리가 해봤는데, 예, 고칠 수가 없어요. Nothing is helpful. I can have a plumber in on Friday. Plumber in. 플럼머를 그 집 안에 드리겠다입니다. 플럼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On Friday. 요일 앞에는 언자가 붙습니다. 금요일에 에, 배관공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Does that work for you? 그게 당신한테 work 일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신한테 그것이 괜찮습니까? 배관공이 프라이데이에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That work for you? 그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한국말로 그러죠. 다음 금요일날 배관공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에, 그럼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금요일 do I have to be home? Do I have to? have to는 must죠. 내가 그러면 그때 집에 있어야 되나요? 배관공이 할 때 자기가 집에 있어야 되나요? Do I have to be at home? 집에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no. I can let him in. Let him in. I can.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Let him in. 그로 하여금 in.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If you're not there. 에, 만약에 에, 그날 집에 없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안 계시면은 댁에 안 계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Also 또한 또 있어요. 에, when I have you on the phone. When 지금 I have you on the phone. 당신하고 통화가 됐으니까. 당신하고 통화가 됐으니까 지금 둘이 통화 중이죠. 당신하고 이미 통화가 됐으니까 I keep meaning to 또 나옵니다. I keep meaning to ask you about the rent. 내가 지금까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안 물어봤었는데 ask you about rent. 그 렌트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다시 전화를 한 김에 그 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전화를 한 김에, 지금 전화한 김에 지금까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물어보지 못한 렌트를 물어보겠습니다. Will there be an increase in the next year? 그 집세가 내년에 오르는가요? 내년에 집세 오를까요? Increase는 증가하단 말이죠. 집세가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yes, 네 그렇습니다. The rent increase, 집세의 increase. 집세가 상승하는 거죠. 집세가 증가하는 거. 집세는 this year is 2%. 올해의 집세 상승률은 2%입니다. 올해는 집세가 2% 오릅니다. 그 다음에 the utility will stay the same. utility는 전기값이니 수도값이니 광열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stay the same. 어떤 경우는 이런 광열비가 렌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따로 낼 경우도 있고요. 따로 낼 경우에 집세에서 분리해서 따로 그것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똑같은데 유틸리티 비용은 똑같은데 집세는 2% 오를 겁니다. You will get an official note in your mail slot soon. You will get an official note. 공식적인 통지가 갈 겁니다. In your mail slot soon. mail slot은 우편함이죠. 우편함으로 공식적인 그런 통지를 곧 당신이 받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get. 당신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곧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2%로 오릅니다. 하고 이제 편지가 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That's reasonable. 그건 acceptable이라고 그랬죠. 그거 합리적이네요. 왜냐 2%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불안을 때에 따라서 10% 20% 올려달라고 그러죠. 더구나 가게 같은 거 좀 잘 되면은 50%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못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계약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은 그런 상승의 유리
일반적으로 그해 GNP의 상승률이랄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랄지 그런 것과 비교해서 그거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게 법률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전세 가격을 갖다 못 올리게 자꾸 법률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개 한 5% 이상 못 올리게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2%니까 괜찮습니다. 합리적이군요. That's reasonable. Thanks for looking after this problem. Look after는 이걸 돌봐주다, 돌봐주다. This problem,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뭔 문제인가요? 제일 첫 문제는 His furnace is not working. Her furnace is not working. Furnace가 지금 작동 안는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Toilet is clogged. Toilet keep. 예, clogging. 계속,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두 문제가 다 지금 해결이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줘, 돌봐주셔서, look after 이제 뭐 돌본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bringing them to my attention.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주 랜드로드가 신사분 같으죠? 신사분 같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he's kind 그렇죠? 그 다음에 또 he's reasonable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드로드한테 뭐 complain이라고 하는데 어떤 불만 또는 problem any problem or complain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같이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어떤 건 뭐 이거 쉬운 얘기고 어떤 분한테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고 또 어떤 분한테는 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아는 분들은 건너뛰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걸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읽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걸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여러 번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이 다이얼로그를 외우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실제 현장에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스피킹 프랙티스를 할 텐데 이 말을 할 때 같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변형을 시켜서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랜드로드도 그렇고 자기가 랜드로드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따 스피킹 프랙티싱 할 때 그걸 배우셔갖고 이 상황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유창한 그런 영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지금 혼자 이걸 뭐 다 자기가 랜드로드도 되고 티넌트도 되었고 자꾸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심심하니까 어떤 짝을 찾아갖고 같이 공부를 하십시오. 같이 공부하면서 짝을 찾아서 하나는 랜드로드가 되고 한 사람은 티넌트가 돼가지고 서로 롤플레이라고 그럽니다. 역할을 맡아서 자기가 역할놀이죠. 그걸 하면서 상대방이 스피킹 할 때는 내가 리스닝을 하는 거죠. 이걸 자꾸 이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자꾸 보시지 마시고 이걸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보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보시지 마시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요. 그게 리스닝 스킬입니다. 리스닝 스킬. 자꾸 우선 잘 들어야 되니까요. 영어에서 어려운 것이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우리가 얘기하면은 영어 원주민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 단어 몇 개만 얘기해도 압니다. 생각해 보시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내가 집을 지금 빌려줬는데 자기가 뭐 문제가 있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문장으로 쫙 흔히 만들어서 얘기를 안 해도 알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problem, toilet problem 하면 토일렛에 문제가 있구나. 화장실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furnace not working 뭐 이렇게만 해도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오히려 쉬운데요. 영어는 listening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listening
따라서 listening practice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할을 바꾸면은 또 상대방인데 내 것을 listening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speaking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롤플레이 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로 사례를 들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될까요? 제가 랜드로드가 될까요? 집주인 노릇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테넌트가 돼가지고 세입자가 돼가지고 좀 불만하시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거나 전화가 와서 메모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통화가 되겠죠? 그럼 제가 그럴 겁니다. Hello 할 겁니다. Hello 그럽니다. Hello가 아니고요. Hello, Hello, Hello. 자, 그럼 여러분은 저는 22호에 사는 25호의 세입자입니다. 저는 22호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I'm a tenant in unit 22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말 안 해도 계속 하십시오. 자, 랜드로드. Which building are you in? Yep. Okay. Is there a problem? That's not good. I'll send a technician over there this afternoon. Great. Also, I keep meaning to call about her bathroom toilet. It keeps getting clogged. 이렇게 하셨습니까? Oh, really? Really? 우리 좀 저 TV에서 코미디언을 많이 나오죠? Really 하는 거. Really? 정말요? 진짜요? How long have you been a problem? 'I can have a plumber in on Friday. Does that work for you?' 'No. I can let him in if you are not there.' 쉽지 않죠? Yes, the rent increase this year is 2%. The utilities will stay the same. You will get an official notice in your mail slot soon. 'Thanks for bringing them to my attention.' 자, 제가 집주인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집주인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럼 심정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세입자가 돼서 하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Hi, I'm a tenant in unit number 22. Uh, 33 John Street. Yes, the furnace is not working. Great. Also, I keep meaning to call about the bathroom toilet. It keeps getting clogged. For about a month, we tried a few things, but nothing is helpful. Friday, do I have to be at home? Do I have to be home? Thanks.
Also, when I have you on the phone, I keep meaning to ask you about the rent. Will there be an increase in the next year? Okay, that's reasonable. Thanks for looking after these problems. Attention 하셨죠? 예.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기억에도 남고 그 다음에 listening practice 되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똑같은 말을 할 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좀 speaking practic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i, I'm a tenant in unit number 22. 22호실이든지 또는 집 같으면 22번 집이든지 22호의 세입자입니다. 이건 I'm a renter, 집을 빌린 사람이죠. Renter in unit 22. 22번 집이든지 22호든지 의 세입자입니다. 그 말이죠. I rent an apartment here. 아, 여기 아파트먼트를 빌린 사람인데요. Unit number 3, 3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 아파트구나 알죠.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에 사는 3호, 어떤 3호인가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죠? Is there a problem? What's the problem? 또는 is there something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해드릴 만한 어떤 것이 있는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도와드려야 될 그런 일이 있는가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는가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건 이 말로 표시하건 저 말로 표현하건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전부 다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전화했냐 그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Is there a problem? Is there something that I can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Is something wrong? 그럼 이제 자기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요. The furnace is not working. 네, 난로가 작동하지 않아요. 난로가 고장났어요. 그 말입니다. Our dishwasher is broken. 식기 세척기가 broken, 부서졌어요. 그렇죠? 예, 고장 났어요. 고장 난 걸 broken이라고 합니다. There's a mouse in here. 마우스는 쥐죠? 생쥐. 아, 집에 생쥐가 있어요. There's a mouse in here. 다음에 We found something bugs in the bedroom. Some bugs in the bedroom. 침실에 벌레. 이제 미국에 한국도 그렇죠. 벌레가 있으면 제일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 같은 게 생기면은 집주인이 바퀴벌레 약 사다가 좀 한두 번 뿌려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옆집에서 계속 들어와갖고 한다거나 만 없어지죠. 그럼 차관 여기에 침실에 벌레가 자꾸 나타나요. 막. The toilet won't flush. 토일렛 변기를 갖다가 이제 꼭 누르면은 물이 쫙 흘러가죠. 그걸 플러시라고 합니다. 플러시 되질 않아요. 물이 흘러내리질 않아요. 막혀가지고 I have a leak faucet. Faucet은 수도꼭지요. 수도꼭지가 I have a leak 자꾸 샙니다. 똥방 물이 떨어지고 샙니다. I have a leaky faucet.
수도꼭지가 새요. 그러죠? 한국말로는. I locked myself out. 이건 외우십시오. Lock out. 열쇠를 집 안에 놓고 나와서 문을 잠그는 것을 갖다가 lock out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 열쇠를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랜드로드가 비상열쇠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걸로 열어주거나 또 랜드로드가 그 열쇠를 다루는 그런 사람한테 연락해서 열어주거나 할 수 있죠. 이제 랜드로드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랜드로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봐서 이제 I locked myself out. 자,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왔어요. 집에 두고 문을 잠궜어요. Our neighbors are really loud. 요즘 아파트에 이렇게 공동 생활할 때는 소음이 참 문제죠. 층간 소음도 특히 아래에서 얘기하면 위에서 시끄럽고요. 위에서 킁킁 뛰면은 또 아래 시끄럽고 어떤 때는 옆집에서 전축을 크게 틀어서 오디오를 크게 틀어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소음이 큰 문제인데 이웃이 옆집이 정말 시끄러워요. 그러면 사실은 시끄러우면 자기 가서 랜드로드한테 얘기 않고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 겁니다. Our neighbor really loud. 너무 소란스러워요. 자, 이건 말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주인이 됐다고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컴플레인을 자기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The furnace is not working. Our dishwasher is broken. There's mouse in here. We found some bugs in the bedroom. The toilet won't flush. I have a leaky faucet. I locked myself out. Our neighbor are really loud. Number 4. How long has this been a problem? 얼마 동안이나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죠. How long has this been a problem? 그건 How long have you been experiencing this? 그 말입니다. How long, 얼마나 have you been experiencing?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걸 경험하고 있죠.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래 겪고 계십니까? 문제 같으니까 문제를 겪는다고 그러죠.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Has it been like this for a long time? Has it been? 그것이 지금같이, not working같이 그런 상태였습니까? This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런 상태였습니까? 오랫동안 그랬는가요? 한국말로는 그러겠죠? Has it been like this for a long time? When did it start? 쉽게. 언제부터 그랬죠? When did it start? 언제부터 그랬죠? 따라해 보십시오. How long has this been a problem? How long have you been experiencing it? Has it been like this for long? When did this start? Yeah, number 5. We tried a few things, but nothing is helpful. 우리가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Nothing is helpful 대신에 nothing works. 우리가 한 것에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죠. We can't fix it. Fix는 고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We don't know what else to do. 지금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른 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말이죠. 자, nothing is helpful 대신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넣어서 말씀하십시오. Nothing works. We tried a few things, but nothing works.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We can't fix it. We don't know what else to do. Yeah, number six. I can have a plumber. 플럼머가 in 가게 on Friday. 플럼머를 금요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플럼머를 금요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럼머 말고 an electrician 전기기사, a painter 페인트공, pest controller 이런 벌레 병충해 그런 조절하는 사람, 병충해 관리하는 사람, a locksmith, 열쇠 다루는 사람, a mechanic, 기술자, a repairman, 수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장이 났다고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갖다 I can have 뭐뭐 하기도 I can send 보낸다고도 합니다. I can have a plumber in 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plumber in이라고 그랬고 on Friday 요일을 내길 때는 오늘 붙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얘기하면은 그것을 plumber 대신 넣어서 얘기하십시오. An electrician. A painter. Pest control. A locksmith. A mechanic. A repairman. Yeah, 아셨죠? Number seven. Does that work for you? 그것이 괜찮겠습니까? 언제 보낸다고 그러면 그날 그렇게 보내는 게 괜찮겠습니까? 말이죠. Will that be okay? 그것이 okay. 괜찮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Can you wait until then?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목요일 날이 아니고 금요일 날, 뭐 수목요일, 금요일 날 며칠, 3, 4일 후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집주인이 그때까지 Can you wait until then?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확인할 수도 있죠. Is that too late? 너무 늦은가요? 왜냐면 어떤 때는 이런 수선하는 사람들이 예약이 밀려서 그 빨리빨리 해줄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Is that too late?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떤데 급한데 먼저 arrange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래야죠. Is that convenient?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편리합니까? 편리하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Does that work for you? Work for you. Work가 아니고요. 걷는 work가 아니고 walk. 입을 동그랗게 하시고요. Does that work for you? Will that be okay? Can you wait until then? Is that too late? Is that convenient? Yeah. 그런데 이 사람이 출근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집에 없어도 되는지 집에 출근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럼 Do I have to be home? Do I have to be home? 집에 있어야 되나요? 집에 있어야 되나요? Is it okay if I'm at work? 제가 직장에 나가도 at work은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도
괜찮은가요? 제가 일하러 나가도 괜찮은가요? Do I need to be here?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Can I leave your key? 당신한테 열쇠를 남길까요? 미국의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매트가 깔려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냥 그 매트 밑에 열쇠를 놓고 다닙니다. 열쇠를 습관적으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열쇠를 직접 줄 수도 있고 또는 매트 밑에 놓고 내가 열쇠를 어디에 놓고 갈 테니까 집주인이 건네주든지 그 플럼버가 그 차려서 오든지 이렇게 요청을 올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습니다. Can I leave your key? 열쇠를 남겨놓을까요? 이렇게. 자, 따라하십시오. Do I have to be home? Is it okay if I'm at work? Do I need to be here? Can I leave your key? Number 9. I'll keep it. Keep in meaning to ask you about. I keep in meaning to ask you about the rent. 내가 좀 그 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인데요. 이렇게. 뭐에 대해서? The electricity bill,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죠. 못한 것인데요. The flooring, 마루에 문제가 있는가 보죠. A water bill은 수도료. The security, 안전 문제에 관해서. 뭐 창이 잘 안 닫히거나 하면 안전 문제가 생기겠죠. The cable service, 인터넷 케이블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거. The recreation center.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같으면은 그 recreation center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뭐 운동도 하고 헬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요가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recreation center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the internet이 잘 안 될 수 있고, the parking rules. 그 공동주택에 사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겠죠? 원칙들. 예를 들어서 뭐 전면 주차를 한다거나 또는 몇 시 이후에는 차량 출입을 안 했으면 좋다거나 뭐 룰이 있겠죠? 그 룰이 마음에 안 든다. 규칙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it keep in meaning to ask you about it입니다. It이 제일 좋습니다. It keep in meaning to ask you about the rent. 그럼 the rent 대신에 다른 걸 제가 부르면 그것을 대신 써서 it keep in meaning to ask you about 하고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The electricity bill. The flooring. A water bill. The security. It keeps in meaning to ask you about the security. Yeah. The cable service. The recreation center. It keeps in meaning to ask you about the recreation center. The internet. The parking rules. Yeah, number 10. That's reasonable. 그거 뭐 합리적이네요. That's reasonable. Acceptable. 그거 수용할 수 있겠네요.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네요. Fine. 좋네요. Okay. 좋네요. Too much. 너무 많네요. 20달러 달라는데, 한 달에 주차비를 20달러 달라는데, 그 너무 많네요. Too much. Fair. 공평하네요. Ridiculous.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네요. 자, 내년에 20%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화를 벌컥 내면서 What? It's ridiculous. 이렇게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That's reasonable. 자, 다른 걸 하면은 그걸 대치시켜서 하십시오. Acceptable. That's acceptable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Fine. Okay. Too much. Fair. Ridiculous. Ridiculous 할 때는 화가 나겠죠? Ridiculous. 11. Thanks for looking after these problems. 이런 문제들을 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aking care of. 돌봐주다고 말이죠. 돌봐주어서. Thanks for sending someone. 사람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aking this call. 이 전화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doing this. 이것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your help. 도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자, Thanks for looking after these problems. 자,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였죠. 그러니까 these problems. Thanks for taking care of this. Thanks for sending someone. Thanks for taking this call. Thanks for doing this. I appreciate your help. Number 12. Thanks for bringing them to my attention.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내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elling me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alling.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alling.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Thanks for bringing them to my attention. 따라서 하십시오. Thanks for letting me know. Thanks for telling me about this. Thanks for calling. Speaking practice의 사용은 그런 단어나 문장이나 문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 다이얼로그에 대치를 시켜서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하고 적절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listening practice인데요. listening practice는 앞에서 여러분 해보셨다시피 이미 여러분이 다이얼로그를 잘 완전히 외우셨으면은 그 다이얼로그에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빼놓고 제가 이걸 읽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채워서 완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리스닝을 하죠. 리스닝을 하고 그 빠진 것을 자기가 채워서 쭉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직 그렇게 숙달이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봐가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연습하신다면은 이 유튜브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할 때는 보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건 해보겠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그러죠. Hi, I'm 나는 누구라고 자기가 누군가를 밝혀야 되겠죠? In Unit 22, 22호에 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입자라고 그랬죠. Tenant. I'm a tenant in Unit 22. Unit number 22 해도 괜찮고요. Which building are you in? 어떤 건물인데요, 그 말이죠? 33 John Street. 영어는 작은 건 먼저 얘기하고 큰건 나중 얘기입니다.
33 John Street, Seattle 이렇게. 한국은 Seattle, John Street, 33번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데 영어는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33번지, John Street, Seattle 이런 식으로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게 사실은 먼저 나오는 것이죠. 먼저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은 작은 거, 구체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Yep. 예. 좋습니다. Yep. Yes. 그 말입니다. Yep. Okay. Okay. Is there a problem? 뭐 문제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예. The blah blah is not working. 뭐가 작동을 잘 안 되고 뭐가 고장 났다고요? The furnace is not working. 그랬죠? The furnace is not working. That's not good. I'll send a technician over there this afternoon. 오늘 보내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보내드린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얘기죠. Great. Also, I keep meaning to. 아까 it keep meaning at I keep it. 예, I입니다. I keep meaning to call about the bathroom toilet. I keep meaning to call about the bathroom toilet. It keeps getting clogged. It keeps getting clogged. 아까 그걸 it keeps meaning이라고 적혀있는데 it keeps meaning이라 I keep meaning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그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Oh, really? 아, 그래요? How long have you been? 얼마나 뭐였습니까? Have you been? A problem. 얼마나 문제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였습니까? 그 말이죠.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For about a month. 한 달. We tried a few things. 몇 가지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But nothing is helpful. 아무것도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네. 변기가 막히면 누구를 보냅니까? I can have plumber. I can have a plumber in on Friday. 백원군 금요일 날 보내드릴게요. 백원군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뭡니까? 아까 테크니션을 보냈죠, 아까는. 예. 이번에는 뭐가 맥힌다고 쓰는. 이게 변기가 맥힌다니까, 하수도 맥히고 하는 것은 백원군이 아니라, 테크니션 중에서 플럼머니까, 플럼머 in on Monday. 그렇게 했습니다. Does that work? 괜찮을까요? Friday? 금요일, do I have to be home? 제가 집에 있어야 되나요? No, I can let him in if you are not there. 없으면 제가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할게요. Thanks. Also, when I am on the phone, 그러든지 when we are on the phone, 우리가 전화에 있으니까 전화를 한 김에.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그런 말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lso while we are on the phone, you know, while I am on the phone, I keep meaning to 또 나오죠? I keep meaning to ask you about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About rent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Will there be an increase in next year? 내년에 오를까요? Yes. The rent increase this year is 2%. 렌트는 오르는데 무엇은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물이나 상수도나 이런 utilities.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그 비용,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은 will stay the same. 변함이 없을 겁니다. You will get an official notice in your mail slot soon. 편지함에 곧 공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Okay. That's reasonable. 2%가 reasonable 하다는 얘기죠. 아주 상당히 합리적이네요. 받아들일 만하네요. Thanks for looking after this problem. 이 문제들을 잘 돌봐주셔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bringing them to my attention.
제가 그걸 알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리스닝도 여러분이 둘이 같이 공부할 때는 한 사람이 조건이 제가 한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만히 그때 아까 뭐였지 하고 정확한 그 단어를 찾아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스피킹 프랙티스 on 그 말을 대신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이걸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죠. 리뷰, 이건 이제 복습하는 건데요. Listen and answer. 여러분 많이 해봤죠, 앞에서. 이걸 잘 들으시고, 질문을 듣고 답하시오. 한국말로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이얼로그 내용을 파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문장을 읽고 올 때는 문장으로 쭉 답변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구두로 리스닝을 하고 답변할 때는 문장을 다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어로 하거나, 단어 두세 개로 하거나, 하나로 하거나, 또는 it로 받거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는 게 의사소통이 편합니다. 그 라이팅을 할 때하고 이렇게 리슨하고 안써할 때하고는 약간 형식이 다르니까요. 다섯 가지 질문인데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인지 여섯 가지네요. 여기는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tenant's phone calling? 그 세입자가 전화를 했죠. 세입자가 전화를 한 주 이유, main reason은 뭡니까? The tenant called. Tenant가 call 했죠? 뭐게? To say that. 뭘 말하려고? The furnace is not working. Furnace가 작동하지 않는다, 고장 났다고 말하려고 했죠? 그냥 저 간단하게 because the furnace is not working 해도 괜찮습니다. Furnace가 고장 나서 뭐죠? Furnace is not working. 이제 그걸 문장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하려면은 The tenants calls to say that the furnace is not working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What does the landlord offer to do? 그렇게 전화해야 하니까 그 landlord가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The landlord offer. landlord가 뭘 제시를 했어요? To send a technician. technician을 보낸다고 그랬죠? To send a technician over라고 그랬죠? 언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e landlord offered to send a technician over this afternoon. What additional problem does the tenant mentioned? 그 세입자가 또 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문제를 제기를 했죠? 뭡니까, 간단히? Toilet or is getting clogged? 그 변기가 자꾸 막혀요, 말이죠? 이제 그걸 다 문장으로 하려면, the tenant, also mentioned that the toilet is always getting clogged. 뭐 이렇게 하지만요. What will happen if the tenant is not in the apartment on Friday? 금요일날 플럼버를 보낸다. 금요일날 그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걱정 말라고 그랬죠? 왜? 만약에 tenant가 if the tenant is not at home, 집에 없으면은 the landlord will let the plumber in. 그 집주인이 그 배관공을 들여보낸다고 그랬죠. 배관공을 자기 열쇠를 주건 자기가 가서 열어주건 자건 집주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출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What change will occur in next new year? In the new year, 새해가 되면 뭐가 바뀌나요?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렌트가 바뀐다고 그랬죠. The rent will be increased. 또는 increase라는 건 뭐 아주 고급된 단어, 고급진 단어고요. 그냥 올라간다는 그냥 go up 하면 됩니다. go up 2%. The rent will go up 2%. 그런데 변화 없는 것은 the utility죠. utility will stay the same. 그런 편의실 이용 경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the landlord tones? landlord의 그런 톤은 이제 억양이죠. 그래, landlord가 이제 전화를 하고 주고받는데 그 landlord가 말하는 그 말씨들을 보니까 그 landlord가 어떻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다이얼로그에서 landlord가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사람이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죠.
he is든지 the landlord든지 그럼 is라고 이렇게 쓰나? He seems to be 그런 것 같습니다. Seems to be. He seems to be kind. 그렇죠? Kind. 그리고 helpful. 도움을 잘 많이 주는 사람. 그리고 2% 돌린다고 그랬으니까 reasonable이라고 그랬죠? He seems to be a reasonable person.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 그런 답이 달라지겠죠. 이것도 짝을 이루어서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집을 쓸 수가 있고요.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보면은 아 이런 답도 가능하구나 저런 답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서로 틀린 것도 고쳐주고요. 틀린 것도 고쳐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아주 편합니다. 아까 롤플레이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지막에 그런 복습으로 question forming이죠. 질문 만들기. Write 5 problems. 문제 5가지. A tenant might have. 어떤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문제 5가지를 to talk to a landlord about. 그것에 대해서 그 집주인한테 얘기할 만한 것을 갖다가 5가지 문제를 진술해 보라는 얘기죠. 5가지 문제를 써보십시오. 그건 그냥 단어로 써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사람이 한 것만 가지고도 아마 몇 가지 나왔죠 벌써? 뭐가 워킹하지 않는다고요? Phonics is not working. 아까도 speaking practice 할 때도 나왔죠? 뭐 dishwasher is broken. 그렇죠? 또는 there are bugs. 그렇죠? There are bugs in the bedroom. 그렇죠? 심지어는 there are mouse in the living room. There are mouse in the living room. 쥐가 있어요. 쥐가 있어요. There is a security problem. The window does not work properly. 창문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문제 뭐가 있어요?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도둑놈 들을지 걱정이에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 불평도 할 수 있었죠. The neighbor is too loud. 이웃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그 다음에 parking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There are some problems in parking rules. 그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차를 두 대를 샀는데 한 대밖에 못 받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There are some parking problems. I need more parking space. 이런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티넌트가 겪을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죠. 흔히 겪는 일은 이제 리키 포셉 그런 수도꼭지가 새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일릿이 clogged. 토일릿이 막히거나 또 샤워를 자주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가고 머리카락이 들어가지고 그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같은 걸 다 치워가면서 깨끗하게 쓸 건데 또 새 집이라고 함부로 써가지고 그것이 막혀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새를 놓고 그런 걸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집세가 너무나 많다랄지 비싸다랄지 그 다음에 내년에 얼마 올려달라는 게 increase가 너무 reasonable이지 않다랄지 이런 불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내가 한 5가지 문제를 쭉 권위 적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걸 답해 보라고 그러시고요. 또는 옆에 사람이 그 문제를 적고 내가 답해 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채점 얻듯이 바꿔가면은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자기가 틀린 것도 알 수 있고 상대방이 틀린 것도 고쳐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짝을 이루어서 pair 짝이죠. 쌍을 찾아가지고 짝을 찾아서 짝과 함께 롤플레이도 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 스피킹 연습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답하는 것도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지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러닝 메이트 러닝 학습원은 메이트 친구 그부죠? 그부를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기 가족하고 짝을 이루어서 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자기 가족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가족 관계가 어땠냐에 따라서요. 자, 이상으로
집을 빌려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그걸 수선해 달라고 어떻게 연락하나.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집주인이라고 그러면 그런 세입자가 나한테 요청하는 게 뭔데 나는 어떻게 대처하나.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를 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완벽하게 연습하셔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가지 답을 쓴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전에 이걸 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덥덥덥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컴. 그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영어랄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랄지 그 다음에 과학이랄지 뭐 환경 문제 같은 거 그런 거랄지 또는 인성 문제랄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제가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에 이건 완전히 무료입니다. 제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은퇴한 74살에 지금 할아버지니까요. 제가 어디 돈 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은퇴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유튜브에서 일일이 찾아볼 곳이 없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제가 쭉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 순서에 따라서 클릭 클릭 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수많은 그런 사이트 자료들이 컨텐츠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사이트를 몇 개를 운영하지 않지만은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사이트를 10개를 운영했고 제 이런 사이트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구독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다. 왜냐면 한국어를 많이들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제가 좀 짜증나서 그걸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폐쇄시키고 지금은 이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오고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화구컴 그것도 뭐 두세 개 정도만 운영하니까요. 그걸 찾아가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유용한 그런 보물단지니까요. 그걸 잘 적당한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이 무료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